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캐모노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5월 10일 오후 2시 5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21760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캐모노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임상 시야로 임상시험 수탁기관 업체로 안전성 시험과 안전성 양립평가, 유효성 평가, 분석평가, 병리평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비임상시험기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 유해성시험기관, 농약안전성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네. CRO 사업이라는 거는요, 보통 CRO에는 그냥 CRO가 있고, 비임상 CRO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일단 CRO 사업이란 의약품과 식품, 화학물질, 화장품 같은 이제 신물질들을 이제 탐색을 하고 개발하는 모든 과정에서 요구되는 광범위한 연구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익의 기반으로 하는 연구개발 서비스 사업으로 정의가 돼요. 이러한 서비스는 단순 용역을 넘어서 신물질 개발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형외과 의사가 만약에 저기 흉부외과 의사가 흉부 수술한다고 하면은 CRO는 간호사 같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뭐 석션 이러면 딱딱 맞춰서 하고 그런 거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단순 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주식회사 캐모는 CRO 전문기관으로서 의약품과 화학물질 같은 이제 농약 같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관계되는 인허가가 필요한 물질들에 대해서 칩과 세포, 장기, 실험 동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연구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임상시험 전문 바이오 기술 기업이에요. 네. 그리고 비임상 CRO 사업은 의약품과 식품, 화학물질, 화장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그리고 농약 같은 모든 화학물질이 인체에 안전한 건지, 아니면 특정 질환과 목적에 효과가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사람이 아닌 실험 동물들의 모든 시험계를 이용해서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그런 사업적 특성이 있어요. 네. 국가적 차원의 산업 육성 정책과 규제, 그리고 국민의 안전관리 요구 증대 같은 것과 맞물려서 정부기관과 일반 기업, 그리고 연구소 같은 이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주식회사 캐문의 시장 환경은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요게 이제 하고 있다는 거. 네. 근데 한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대행하는 임상 CRO 사업도 우리나라에서 좀 크게 크려고 하고 있어서 캐문도 여기에 좀 이제 저기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전체 임상 시험이 연평균 3.2% 증가하고 있어요. 네, CRO 사업 규모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고차원의 CRO 시설을 갖춘 기업에 CRO를 아웃소싱 할 거고, 그리고 뭐 잘하는 회사한테 할거 아니에요. 내가 수술하려고 하는데 간호사, 좋은 간호사 쓰고 싶잖아요. 수술하다가 잘못되면 그게 다 자기, 그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캐문이 굉장히 경쟁력 있는 회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FM 가이드 표를 한번 볼게요. 캐논. 시가총액이 2270억, 발행 주식수는 6386만 주, 유동 주식수는 2891만 주 정도로 확인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보면 매출액 부분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많이 오르고 있고, 당기순이익은 그대로고. 이게 왜 그러냐면, 손익 분기점을 통과한 매출 성장세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두 번째로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의 범위수 효과 반영에 따른 당기순이익 감소. 네. 원래대로라면 더 장기순이익도 많이 기록이 됐을 텐데, 범위수 효과, 법인, 저기, 주식 처분 범위수 효과 때문에, 그니까 좀 까였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거의 10%대 유지하고 있고, 부채비율 32%, 뭐 이렇게 되고 있네요. 뭐, 좋아요. 자, 그리고 지금 상황 보시면 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이제 상승하고 있다가 쭉쭉쭉 하다가 이제 위로 갔어요. 그 다음에 하방 경직 맞고 이렇게 딱딱딱딱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러다가 추세가 꺾인 거예요, 지금. 여기를 기점으로. 추세가 꺾인 거예요. 그쵸? 그러다가 요 고점대로 한번 찔러주다가 밑으로 흘러내렸는데, 저는 이 부분을 매집으로 보고 싶어요. 왜냐면, 물론 둘다 파란색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상승 마감이죠. 일단 한번 띄워놓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물량들 전부 다 받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살짝씩 계단 타고 이제 계단식 상승, 아니 저기 뭐야, 정배열 상승하려고 하다가 전고점 한번 맞고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 그 다음에 또 공교롭게도 이때 코스피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근데 그렇다 쳐도 계속 이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요 지지선, 여기 때도 이제 지지 반등 한번 나와주고 있고, 또 떨어지다가 만약에 지지 반등 계속 나와주면 요 각도 유지하면서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이제 커진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확실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캐논이 CRO 시설 같은 거는 그 특성상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말이에요. 여기 마이너, 아예 저 이거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 이렇게 되면은 손익분기 지금 넘었어요, 지금. 이제 발 저기 용역만 나오면, 그리고 이제 그 뭐냐, 의뢰만 나오면 이제 수익 발생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선순환 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약업계는 또 경기를 잘안 타요. 얘네들은 그냥 마이웨이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캐문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계신데요. 검색창에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이제 검색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가운데에 라이브 녹색 버튼으로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시죠? 요거 중에서 이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 오늘이 5월 10일 월요일이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무료 추천 보시기 전에, 이용하시기 전에 읽어봐야 할뭐 알아야 될 어떤 그런 주의사항이라든지 뭐 공지사항 이런 거 이제 말씀드리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와 같은, 뭐 월요일이니까 금요일장이겠죠? 5월 8일자 미국 증시 같은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 세부적인 내용도 이제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9시에 딱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영보화학 뭐 현재가 5,200원 기준 매수라는 말씀과 함께 1차 목표가 5,655원, 송절가 4,980원,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대응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 리딩을 해주시는데, 오늘은 세 종목 리딩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IS 이커머스 1차 목표가 돌파했다고 말씀 주시고 계시고, 예. 뭐 홈세타 홀딩스도, 영보화학도 이렇게 세 종목 모두 수익이 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